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두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근길 토크로 DJ Action 2 이 제품 프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출시한 지도 좀 되고 워낙 많이 써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모듈화로 되어 있는 카메라인데요. 위에 쪽은 카메라 모듈로 되어 있어서 앞면엔 카메라, 뒷면에 LCD로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충전을 할 수 있는 포트도 없고 외장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윗부분만 방수가 되거든요. 아마 방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윗부분은 그 대신에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내장 메모리로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30분 조금 넘게 촬영이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 하단은 이제 LCD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면에 LCD, 여기 안에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이렇게 외장 SD 카드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충전이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USB-C 포트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다가 저장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결합을 하셔가지고 여기 하단에 LCD 모듈 이용해가지고 SD 카드에 있는 것을 전송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충전하실 때도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로 여기 USB-C 포트에 꽂아갖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위에 카메라 모듈만 이용을 했을 때는 이 카메라 모듈 과연 배터리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게 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모듈 부분과 그 다음에 이 LCD 모듈과 같이 결합했을 때 배터리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거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 충전을 해서 촬영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한 30분이 조금 지났을 때 배터리는 한 35% 남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장 메모리가 꽉 차면서 이렇게 내부 저장 공간이 없음,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촬영을 멈추고 내장 메모리를 포맷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촬영을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지나다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다고 떴고요. 금방 2% 이렇게 줄어들고 곧 파일 저장 및 전원을 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카메라 모듈만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시간은 한 40분 내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사용하는 환경이나 조금 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평균 한 40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LCD 모듈 이렇게 결합했을 때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30분 촬영됐을 때 제가 배터리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에 카메라 모듈은 100%가 남아 있었고 하단에 LCD 모듈은 59%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쓸 때는 하단에 있는 LCD 모듈에 있는 배터리를 먼저 좀 소진하고 상단에 카메라 모듈 배터리를 쓰더라고요. 95분 정도 촬영을 했을 때 파일 저장을 하고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LCD 모듈을 같이 이용해서 쓸 때는 한 95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드는 그런 컨텐츠에서는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장착을 할 때도 한 40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40분을 계속 쭉 쓰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배터리가 더 필요할 때는 이렇게 LCD 모듈을 장착해서 쓰면은 한 95분 정도, 4K 기준입니다. 4K 기준으로 95분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랑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발열인데요. 이게 이제 매그네틱 케이스가 씌워져 있을 때는 이 제품 발열이 되더라도 이렇게 제품이 많이 뜨겁지 않아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마그네틱 케이스를 분리하고 여기 바로 제품을 만졌을 때는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산에 상당히 잘 됩니다. 상당히 뜨겁게 느껴져서 혹시나 화상을 입을 정도, 그 정도의 뜨거움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항상 장시간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는 같이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마그네틱 케이스를. 그 마그넷 케이스를 꼭 장착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스테빌에 대해서도 좀 궁금을 했는데요. 총 스테빌이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4단계를 한번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스테디를 끈 건데요, 손떨방 기능을. 보시면 엄청 많이 떨리죠. 이대로 남아 쓸 수가 없고, 단 화질은 좀 좋게 보입니다. 이 화질은 좀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대로 쓸 수 없고, 두 번째 보시는 게 그냥 기본 스탠다드 스테디입니다. 요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떨림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짐벌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화질 저하는 스테디를 껐을 때보다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락스테디입니다. 요 정도 하면 정말 강력해지고요. 화각이 각 스테드별로 좀 변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DJ 액션 2에서 좀 밀고 있는 호리즌 스테디라는 건데요. 호리즌 스테디도 보시면은 뭐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리즌 스테디가 화질은 제일 좀 나빠 보이지 않나, 제가 컴퓨터에서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스테비들을 전부 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omething's last forever. 아, 그리고 DJ Action 2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빌 모드에 따라 가지고 화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예 껐을 때가 이제 화각이 가장 넓고 화질도 제일 좋고요. 기본 스탠다드로 했을 때도 약간 크롭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오히려 락스테디를 하면은 더 넓어지고요, 화각이. 또 다시 호리즌 스테디를 하면은 기본 스탠다드랑 화각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다시 조금 줄어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화각을 줄이고 늘린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스테디샷 모드별로 이렇게 화각이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DJ Action 2에는 호리즌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리즌 스텝이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도 기울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물컵을 하나 놓고 제가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제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 컵은 그대로 똑바로 돼 있을 겁니다. 요게 호리즌 스테디인데 요걸로 촬영하실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같은 거에서 촬영을 하면 요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아주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회전하는 구간에서 도로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상적으로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오히려 이렇게 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옆에 있는 락스테디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딱 수평처럼 잡히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호리즌은 약간 기울어져 버리는 느낌처럼 드는 거죠. 이걸 정말 말로 설명드리니까 너무 힘든데 이건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아, 제가 어떤 말을 했구나 그런 걸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용해 보시면서 각 상황에 맞게끔 스테디샷을 잘 정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구입했을 때 물론 당연히 아이폰보다 화질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센서 크기가 얘가 더 작거든요. 그래도 아이폰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으로 그냥 워킹 간단하게 한 거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아이폰이고 왼쪽이 DJ Action 2로 촬영한 거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늘 딱 봐도 알겠지 DR이 아이폰이 훨씬 좋습니다. 아예 성향이 다른 두 제품이니까요. 어쨌든 성능면으로 보면은 화질은 아이폰이 좋고 스테빌 성능은 역시나 아이폰도 좋지만 DJ Action 2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테스트를 해본 영상을 다 보고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무래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뭐 당연히 막 화질이 뛰어나고 이런 걸 택했더라면 제가 이런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었겠죠. 저는 이 카메라를 구입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장착이 너무 편리하다는 부분이죠. 장착이 편리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요 액세서리 하단 보시면 이렇게 찐득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반영구적인데 요게 먼지가 묻거나 이러면 물로 그냥 씻어내고 또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덮개도 따로 있고 요거를 요 제품 하단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을 차 유리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면 손쉽게 차에다가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또 구입을 했고 또 그리고 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요 액세서리가 또 들어있어요. 요거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건데요, 마이크를 차고 있어서 그냥 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제품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촬영 같은 거 했을 때 POV 모드로 촬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프로나 다른 인스타 360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요거만큼 편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렇게 또 쓰다가 그냥 딱
떼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런 점 때문에 이 카메라는 거의 구입을 했고요. 솔직히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질, 그리고 제가 저조도는 제가 테스트를 안 했는데 저조도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 하지만 그 모든 카메라들은 각 자기에 맞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점을 보고서 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써보면서 좋은 점들,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또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